이 거대한 바위들에 풀이 너무 많이 생겼어. 그리고 저기에 영업을 원래 했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저기 거물봉 뒤쪽의 모습입니다. 아, 거대한 바위들이 이렇게 원래 흙 속에 있었던 것이 우연히 발견돼서 이렇게 돌출이 됐는데요. 지금은 거의 폐허로 되어버렸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굴 뒤에 있는 거물봉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시멘트 제조용 점토 채취장으로 사용되어 오던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산 속에 이렇게 거대한 바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견된 기암괴석의 모습이 금강산을 닮아대서 작은 금강산이라고도 불리고 공모를 통해서 거물봉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거물봉은 관광명소로 잘 활용되고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대하 드라마 태조 왕건, 맹성 황후, 이재마, 장길산 등의 TV 드라마, 영화 촬영 장소로 활용되었던 거물봉. 야산을 개관해서 종합 관광지로 개발됐던 거물봉. 그 거물봉이 다시 생각나서 찾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주차 진입도 막아놨고 옛날에는 여기 관광 코스로도 괜찮았었는데 아예 영업 자체도 안 하네요. 아, 오랜만에 왔더만은 그렇습니다. 여기 옛날에는 여기 다양한 설명서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이질 않고요. 거물봉을 진입하는 주차장은 막아놔서 들어갈 수가 없고 안에 있는 건물은 폐쇄돼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봤던 다양한 안내문이나 촬영 장소에 대한 설명도 다 치워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보기도 지금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곳 거물봉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바뀐 모습을 다시 한번 쭉 쳐다보면 이 거대한 바위들이 원래 숨겨져 있었는데 우연히 발견됐다고 하였었거든요. 바위들이 엄청나게 멋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낙석 위험이 있다고,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 이제 소나무는 옛날에도 있던 그대로네요. 바로 앞에 있는 이 언덕을 넘어가면은 저 아래에 총총호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혀 관리되지 아래로는 않고 있어요. 수상 레저 스포츠가 활발하게 운영되던 곳. 저쪽에 배를 띄워놔 놓고 했었는데 아마 여기 낙석이 여기 허물어지고 그러네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한때 그렇게 유명한 관광지가 이렇게 풀만 무수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아래를 봐도 호수가 있잖아요. 가득합니다. 아마 이쪽으로 이곳 언덕으로 내려가면은 저 아래 청풍호반에 관광지가 개발이 돼서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풀이 무성합니다. 거의 뭐 돼버렸네요. 사람은 옆에 저기도 있었는데 보이질 않고 잡초만 무성한. 여기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기존에 있던 건물도 폐허로 바뀌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렸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도로가 이제 이쪽으로 해서 올라올 수 있게는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저 밑에 여기 쓰레기장이네. 저 앞에 아래에 호수가 있잖아요. 여기 요 아래 저기 보시면은 호수가 있거든요. 이곳 청풍호반의 거물봉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정말 알 수는 없습니다. 저기 거물봉 뒤쪽의 모습입니다. 거대한 바위들이 이렇게 원래 흙 속에 있었던 것이 우연히 발견돼서 이렇게 돌출이 됐는데요. 지금은 거의 폐허로 된 거였네요. 관리가 안 되고 풀이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뒤쪽에 거물봉 뒤쪽에 있는
청풍 호수까지 가봤는데요. 여기 아마 낙서 위험이 있어가지고 출입을 통제하나 봐요. 여기 그러고 이 소나무도 원래 있었는데 많이 내려 앉았어요. 이 거대한 바위들에 풀이 너무 많이 생겼어. 그리고 저기에 영업을 원래 했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건물봉 갈비 뭐 여기에 쉼터가 있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네요. 건물봉의 모습을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 유준 리조토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낙석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아마 사고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대한 바위들이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영업도 지금 안 하네요. 지금 현재 관리도 안 돼 있고 오랜만에 들렸더만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한때는 드라마 촬영지로서 아주 각광을 받고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그물뱅에서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제조용 전토를 채취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이곳 기암괴석의 그물봉. 한때는 관광지였는데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